네, 지금 뭐 몸 잘 만들고 있고요. 코칭 스텝에서나 좀 천천히 하라고 주문하셔가지고 저도 어차피 시즌이 길기 때문에 좀 잘 천천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으로서는 뭐 피칭 몇 번 더 하고 가기 전날쯤에나 이제 뭐 한 게임 던질 우선 스케줄로 잡았는데 지금 별탈 없이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천천히 준비하는 게 뭐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름에 좀 전체적인 체력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 좀 덜 지치기 위해서 좀 천천히 준비하는데 몇 년 동안 하면서 좀 제 루틴을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요. 올 시즌에도 다행히도 또 코칭 스텝에서 배려를 잘 해주셔가지고 천천히 초반엔 좀 많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한국 시리즈 가고 뭐 우승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준비하는 과정이고 뭐 시즌을 잘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보다는 뭐 아프지 않고 뭐 한 시즌을 잘 견뎌야 된다는 그런 말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한국 들어가면 이제 선배들 형들 몇 명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할 일은 뭐 투수들 아프지 않고 훈련 캠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제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뭐 야수에는 이제 나이 많은 형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팀에서는 제가 이제 중간 위치에서 좀 열심히 잘 뒤에서 받쳐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나이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좀 시간이 많이 빠른 것 같고 뭐 시간 많이 빠르지만 거기서 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하루하루 좀 그냥 무의미하게 좀 안 보내려고 그렇게 좀 캠프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뭐 작년보다 뭐 재작년보다 이닝도 많이 던지고 싶고 올해는 정말 시즌 끝날 때까지 선수들과 같이 로테이션을 뭐 꾸준히 잘 던짐으로써 좀 열심히 던지고 싶습니다.